이번 포항 지진의 피해는 빌라나 저층 아파트에서 더 컸습니다. 그 이유가 밝혀졌습니다. 한국지진공학회가 발표한 포항 지진의 응답 스펙트럼입니다. 세로축이 스펙트럼 가속도로 건물이 받게 되는 지진파의 충격 세기를, 가로축은 지진파 주기를 나타내는 시간으로 건물 높이에 따른 특성을 나타냅니다. 주기가 0.1초면 1층 높이까지, 1초까지 이어진다면 10층까지 영향을 받는 것으로 해석이 가능한데, 그래프를 보면 0.5초 주변, 즉 5층 높이에서 스펙트럼 가속도, 즉 지진파 충격이 가장 컸음을 보여줍니다. 경주 지진의 지진파 주기는 0.1초 정도였지만 포항 지진은 0.5초였고, 그래서 3층에서 5층 건물 피해가 특히 컸던 것입니다. 한 3, 4, 5층 정도의 건물들에서 좀 영향을 많이 받게 되는 경향이 있습니다. 1초 정도의 약간 뭐 이렇게 파가 있다면은 한 10층짜리 건물들이 또 영향을 받을 수 있거든요. 실제로도 저층 빌라가 밀집한 포항시 장량동 일대 빌라촌과 흥해읍의 저층 아파트에서 피해가 가장 심했습니다. 또 포항 지역이 연약 지반인 퇴적층으로 돼서 지반이 단단해 지진파가 단주기였던 경주 지진과 달리 중장주기로 전달이 됐고, 그 과정에 증폭까지 이루어지면서 피해가 더 커졌을 수 있다는 분석입니다. 포항이 지금 바닷가잖아요. 퇴적층이 굉장히 깊은 데이기 때문에 지반이 안 좋을 수밖에 없어요. 고베나 저 그 미국의 샌프란시스코 베이 이런 쪽들도 다 똑같이 일어나요. 이번 분석은 진앙에서 9km 떨어진 포항 관측소 자료여서 진앙지인 흥해읍 주변은 그 강도가 훨씬 더 셌을 것으로 보입니다. 포항 지진에서 나타난 지진의 중장주기 특성은 포항처럼 연약 지반인 지역은 어느 곳이든 지진 규모에 비해 피해가 커질 수 있어 특별한 대책이 필요한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TBC 정병훈입니다.